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지난 주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 일단 뉴욕 증시는 네, 좀 혼조세를 그렇습니다. 나타내는 양상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또 다시 좀 올라가요. 확산되는 듯한 영향 때문에 시장도 약간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고 자, 이제 또 2021년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12월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고문님은 어떠셨나요? 투자하시면서. 뭐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뭐 우리는 항상 뭐 앞에 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내년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종목 선별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진 그럽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2020년, 21년 다 굉장히 쉬운 장이에요. 쉬운 그쵸. 장이라는 거는 투자자의 90% 이상이 수익을 내는 장을 뭐 쉬운 장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제 2022년은 드디어 이제 시험 대에 올랐다. 하드한 장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는 순환 매장이 이제 주 테마로 갈 텐데 그럼 어려운 장입니다. 골라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는 조금 이제 다른 평을 내고 있어요. 그런가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 미 증시는 하락장인데 6% 정도 빠질 것이다. 딱 내놨더니 골드만삭스가 거기다 빡 딱 치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도 9% 이상 올라갈 거야.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정반대의 지금 이 폭을 갖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랑 비교하면 6% 올라가고 9% 내려오고 뭐 그거는 굉장히 작은 그렇죠. 폭이죠. 올해 뭐 20% 25%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첫째 이제 기저 효과랑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올해 굉장히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전망치가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한 번 시작하면 평균 9개월을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주가는 진짜 우리가 매 얘기하지만 기업 이익의 그림자거든요. 그쵸. 기업 이익이 많아야 그림자가 길어지거든요. 길어지고. 높아야지.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하냐,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올해 올라간 것만큼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산업적 변곡점에서 어떤 것들이 좋냐, 뭐 아직도 배터리와 K 컨텐츠가 배터리. 예 굉장히 좋을 거다. 근데 어느 점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우리 한국 화장품 회사 주가 50배 올랐거든요. 그쵸.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진 게 배터리와 K 컨텐츠야. 배터리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K 컨텐츠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처음 첫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넣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선별적인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유수한 IB의 보고서들인데 특히 UBS에서 다섯 가지 질문에 꼭 답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렇죠. 내년 생존 전략입니다. 네. 생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정점이 될 것이냐. 우리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2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21년 말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6.5인데 22년 말에는 지금 1.8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정점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 굉장히 높일 것이다. 그다음에 무엇이 성장세를 읽을 거냐. 이제 종목을 선별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셨으니 배터리와 K 컨텐츠 우리 쪽으로는요. 중앙은행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 이거가 사실 게임 체인저죠. 6월 말에 테이퍼링 종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금리 인상을 갈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가장 이제 연관성이 많은 중국.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 약한 이 경기 회복의 장세는 1-4분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어떤 장기 집권의 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양책이 나오니까 제가 내린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들은 어떠신지가 하여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다 다섯 가지 질문을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급망이 해결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이 우려가 해소될 때는 반등이 바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 시점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 전문가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년에는 뭐 숙명 같은 숙제 뭐 이게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 2022년에는 이 공급망이 해결되는 추이를 우리가 좀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해소가 될 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현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해서 잘 매복을 해놨다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풀렸을 때 반등할 수 있으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요번 주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까지밖에 안 하고 이제 금요일날은 반나절만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소비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쵸. 어떻게 반응하냐? 지금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 전날은 한 7% 올라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끝나고 나서 5%.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 주 초에 굉장히 9% 정도가 오르는 게 사실 패턴이었어요. 미국의 패턴. 예, 요것이 다음 우리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내수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내수가 소비를 얼마 많이 해요. 예, 소비가 어떤 식으로 추수감사절에 이걸 끌고 올라가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3일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게 굉장히 내년도의 축소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미국에 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는 상황인데 뭐 장이 며칠 안 열리고 조금밖에 안 열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